민지가 나 일단 갔다 올게. 네. 그리고 저희도 FW 때 그 서스테인이랑 협업해가지고 킨치랑 협업하는 거 기획안도 한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나 갔다 오면 보자. 네. 영주야 나 동산시장도 갔다 올게. Hi, 안녕하십니까.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누구시죠? 아, 저는 김치 디렉팅을 맡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김치 생산 디자인 담당 김준식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신발을 콜라보를 좀 몇 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발 이번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월 12일 날 나오는 이제 로퍼인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같이 진행한 노퍼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말가죽 소재를 사용한 노퍼로 아무래도 아니 언어장애가 걸려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재가 사실 국내에서 다루기도 어렵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아 욕심을 정말 많이 냈죠. 사실 어떻게 하다가 저는 사실 되게 걸으실까요? 되게 좀 좋았던 게 사실 국내에서는 슈즈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슈즈를 저희가 또 꾸준히 소개하면서 약간 같이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좀 하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세요? 이번에 작업하는 거? 아 그럼요. 아 진짜요? 그 이번에 로퍼뿐만이 네. 아니라 그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퍼포먼스적이면서도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CS랑 또 어떻게 그 슈샤인이나 슈피어 같은 이벤트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고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네요. 네. 아, 5월 12일까지 생산에 좀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더덕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서스테인이라는 킨치와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콜라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 거창한 기획안이 있고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러면서 그럼 한번 해보시죠!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뭐 지금까지도 자잘자잘한 콜라보가 되게 많았어요. 좀 굵직굵직하게 말씀드리면 폴브레이크와 스토커즈와 함께 했었던 3자 앨범도 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도 우드비와 그 다음에 스테디 에브리어, 타쿠 형이랑 이제 스테디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했었던 3자 앨범도 있었는데 뭐 그 모든 과정들이 가볍게 나왔었던 이야기로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바로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작년 12월달쯤에 킨치 정현 대표님께서 요번에 요런 걸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약간 요렇게 그냥 넌지시 던져준 아이디어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스테인 팀도 약간 슈즈를 디자인해보고 싶다.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이 어페럴에 맞는 슈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좀 합쳐지게 되었고요. 사실 킨치라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이유는 좀 명확하긴 합니다. 슈즈를 일단 잘 만들어요. 5번대 라인들의 메이킹은 저는 정말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 슈즈를 잘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위트있고 재미있게 조금 뻔하지 않는 신발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조금 거치면서 한번 해보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와 같이 회의하면서 만장일치제로 이제 어떠한 안건을 통과를 시키거든요. 좀 느리더라도 그게 항상 조금 더 안전하더라고요. 각자가 개성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한 사람 말만 믿고 가다가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회의를 거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여서 결국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디자인 미팅들을 하는데 디자인 미팅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좀 요구를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샘플들을 만들어가면서 최종 확정을 짓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집중했었던 포인트는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의 이번 SS 컬렉션이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빈티지에서 파생된 많은 것들을 좀 합쳐서 조화롭게 보여드리는데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하지 않는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이제 신발 디자인들 중에서 로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마침 또 킨치는 로퍼를 한 번도 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5번대 라인이 가지고 있는 말가죽과 웰트 제법으로 되어 있는 로퍼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자. 게다가 또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로퍼가 좀 수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 만드는 과정에선 사실 킨치의 준식 실장님과 대표님과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니까 신발을 좋아는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몰랐고 아마 이 과정에서 명현이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디자인도 해야 되지, FW 준비도 해야 되지, 콜라보 디자인도 계속 레퍼런스 찾아야 되지, 회의도 계속 해야 되지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본이 나왔는데 네 차례 샘플을 받고 4개월가량 작업을 한 것 같아요. 1차 샘플은 쉐입을 잡는데 라스트를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였고 2차 샘플에서는 개성을 더하기 위해서 좀 엣지감을 좀 살렸고 그리고 2차 샘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걸 보완해서 최종 샘플과 이제 약간 3.5차 샘플이 나왔는데 3.5차 샘플은 너무 물이 많이 빠지고 빈티지한 느낌 때문에 약간 아 요거는 상품성보다는 그냥 좀 기념비적인 아이템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완성본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신을 때 불편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로퍼가 가지고 있는 가죽이 너무 늘어나면 헐떡거리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샌더스가 최근에 이걸 안경반도라고 하는데 안경반도 부분이 찢어져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보강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 완성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스펙으로는 5번대에서 사용하는 말가죽을 사용을 하였고요. 또 준식 실장님께서 이번에 로퍼로는 블레이크웰트 제법을 사용을 하자라고 하셔서 준식 실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로퍼라는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한 느낌인데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레더솔 구디어 웰트보다는 레더솔의 블레이크 조합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매끄럽게 뺄 수 있어서 그렇게 설정을 하였고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저희가 개발했었던 라스트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국내에서 보여지지 않았었던 라스트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사실 한 50만원대 이상의 슈즈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무 셉업 같은 느낌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약간 빈티지한 질감들을 위해서 조금 솔 부분을 약간 데미지를 주고 어퍼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광을 빼는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안쪽에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라텍스를 넣었어요. 준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킨치의 매력 중에 하나가 웰메이드 재화 중에 착화감이 되게 좋다라는 이제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 홍창 같은 경우에 레더솔은 조금 발에 좀 맞춰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제 라텍스가 바로 들어가 있으면은 훨씬 처음부터 착화감이 편하고 그리고 준식 실장님께서는 이 라텍스가 있다고 해서 홍창 특유의 그 쉐입감을 잡아주는 느낌들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신어주면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지금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고요. 5월 12일 오프라인 어네케이드에서 선발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수량도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도 온라인에서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5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오프라인 행사를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 고급 재화, 좋은 재화를 국내에서도 이 정도 수준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콜라보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정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샤인이라고 하는 이 케어 문화 자체를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특별히 우선 예약을 해주셨던 12분에 한해서 슈샤인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13일과 14일에 지금 타임테이블이 서스테인 공식 인스타그램과 킨치 공식 인스타그램에 있으니까 혹시나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양측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예약 날짜를 잡아 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두 타임인가 세 타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예약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꼭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이 되시면 슈즈 구매와는 상관없이 킨치와 서스테이닝 그리고 슈샤인을 해주시는 슈샤이너분께서 이제 같이 협력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건 한번 받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킨치 그리고 서스테인 어데케이 내가 같이 또 준비했던 특별한 쿠폰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로퍼의 모든 패키징에는 슈케어 무료 티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케어 무료 티켓도 구매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날 이제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슈케어 하는 모습들, 슈샤인 하는 모습들 보시고 아 요거 좀 괜찮다 싶으면은 나중에 좀 신으시다가 티 한번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번에 사실 정현 대표도 단순하게 그냥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 새로운 아이템을 소개하자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킨치가 가지고 있는 웰메이드 슈즈들을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에서 넘어서서 퍼포먼스적으로 이런 좋은 슈즈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까지 같이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좀 들어드릴 수 있는 게 좀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매일인 5월 12일 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판매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제 구매가는 30만원 언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12일 날 만나요.